얘들아, 이슬이 언니야. 아니, 오늘은 뱃말 영상 겸 최초로 음주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항상 뱃말 영상 찍는다고 하면 내가 에이슬이잖아? 근데 거기서 애자를 빼고 이슬이 언니, 이슬이 언니, 뭐 이슬아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 그래서 그게 너무 귀엽기도 하고 되게 친근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이슬이 언니라고 소개를 해봤어. 아무튼 오늘은 되게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졌잖아. 그래서 쫀쫀한 피부 표현을 가진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영상은 한정판으로 나온 필라이트 라들러 자몽 맛과 함께하는 영상이라, 이 필라이트 라들러 자몽에 어울리는 레드 자몽 느낌의 그런 가을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 물론 가을이 삭제되긴 했어, 지금. 갑자기 패딩을 꺼내 입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어쨌든 나머지 얘기는 메이크업 하면서 마저 해보도록 하자. 어색해. 일단 요즘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이에콤 토너 사용해서 스킨팩을 해줄 거야. 얼굴이 많이 건조한 것 같아서 그냥 흡수시키는 거 말고 이런 얇은 화장솜 사용해서 듬뿍듬뿍 적셔가지고. 나 이마가 너무 넓어가지고 두장 붙여야 돼. 예전에 어떤 외국인이 댓글로 이마 엄청 넓다고 단 적도 있다. 대충 인중에 얹어주면 숨이 안 쉬어져. 잠깐만. 그리고 얘들아, 내가 아까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김치 사발면을 끓여 먹었더니 목이 너무 말라. 짜게 먹어가지고. 그래서 튀룹. 한정판 필라이트 라들러 자몽 스킨케어 할 동안 따가지고 마시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게. 반말 어렵다. 향 진짜 좋아. 맛있어. 아, 잘것 같아. 잠깐 팩하는 동안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자면, 여기 필라이트 라들러라고 돼 있잖아. 이 라들러라는 술, 이 뜻이 독일어로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는 뜻이래.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전거 타다가 이제 목마르고 하면 청량감 있는 라거류랑 스파클링 레모네이드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마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20세기에는. 근데 지금은 자전거 탈때술 먹고 타면은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옛날 사람들도 우리 막 헬스하고 운동하고 치맥하고 이러듯이 자전거 타고 술 마시고 이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스킨팩 해서 속 수분을 좀 채워준 다음에 흡수시켜주고, 벨라주 앰플. 진짜 많이 썼죠? 저 앰플 이렇게 거의 다 써가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또 수분 채우는 데는 이게 빠질 수가 없어서 피부 결대로 발라서 흡수시켜줄게요. 그리고 더샘 더마플랜 울트라밤 크림. 크림을 사실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잘안 발라주거든. 크림 안 바르는 게 화장이 더안 무너져. 근데 어디다가 발라주냐면, 이렇게 45도 각도로 입꼬리에서 눈 끝까지 이어지는 이 부위 있잖아. 이 부위에다가 아주 소량만 손에 묻혀서 얇게 코팅해주는 느낌으로 이쪽에만 살짝 코팅해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고개 돌릴 때 뭔가 얼굴 전체가 쫀쫀하게 광이 나는 듯한 착시를 주거든? 나는 이코 쪽에는 좀 모공이 넓은 편이라서 유분감을 많이 주게 되면은 트러블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이쪽 볼만 사선으로 살짝 광채만 넣어줬어. 그리고 오늘 베이스는 완전 뜨끈뜨끈한 신상 젤라 언니가 만든 로즈 프로젝트 쿠션을 쓸 건데, 패키지 엄청 예쁘지?
나는 이 쿠션이 얼마나 진짜 힘들게 만들어진 쿠션인지 알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더라, 이거 받고서. 진짜 케이스부터 해서 내용물까지 얼마나 테스트를 오랫동안 많이 거쳤는지 알아가지고. 원래는 젤라 언니가 어두운 호수만 내려고 했는데 하도 사람들이 밝은 호수 내달라고 해가지고 밝은 호수도 내준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땡잡았지. 그래서 오늘은 로즈 프로젝트 쿠션 사용해서 베이스를 해줄 거야. 이 쿠션이 커버력이 막 엄청 좋아서 잡티가 다 가려지고 이런 쿠션은 아니야. 근데 써보고서 딱 느낀 게 내 피부같이 착 달라붙는, 뭔가 쿠션 바른 것 같지 않으면서도 피부톤은 싹 정리되면서 그렇다고 너무 인위적이지도 않고. 뭔 느낌인지 알겠니? 원래 피부가 좋아 보이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딱 적합한 제품이고. 그리고 나는 이거 써보고 놀란 게 모공 커버가 엄청 잘 돼. 나 같은 왕모공들한테 딱이야. 피부 표현 엄청 예쁘게 잘 되지. 그리고 마스크에 진짜 안 묻어나. 내가 오늘 이 쿠션 쓰고 나갔다 온 마스크야. 하나도 안 묻어있어. 너무 신기해. 파우더도 안 했어. 너무 신기해 진짜. 물건을 만들었어. 이렇게 피부 표현은 쿠션 하나로만 완성을 해줬는데 사실 내가 요새 피부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컨실러를 안 써도 될 지경이야.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시술을 좀 받고 왔어. 울세라랑 인모드랑 뭐 보톡스랑 이것저것 해가지고 받고 왔거든?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니? 이게 울세라랑 좀 효과 더 나타나면은 후기 영상 찍으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여기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초록색 멍 보여? 여기도 멍 있고. 그래서 이거 가려주는 용도로만 컨실러 조금만 써줄게. 거의 멍이 다 빠지긴 했는데 펄해. 근데 내가 울세라 두 번째 해보거든. 첫 번째 할 때 너무 승질나게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수면 마취했어. 진짜 다음에 후기 영상 찍을 때 자세하게 알려줄게. 얘들아 꼭 보러 와야 돼. 알았지? 파우더를 정말 소량만 해줄 거야. 여기 사선으로 광 살려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파우더를 해주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눈썹하고 코 밑에 콧대에 살짝 헤어라인.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혹시 너네도 뭔가를 마시면서 날 보고 있니? 나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쉐딩을 해줄게. 오늘 메이크업을 진하게 들어갈 게 아니라서 여기 코 끝부분만 이렇게 살짝 잡아줘. 눈 사이는 남은 양으로 이렇게 쇽쇽쇽. 이제 본격적으로 필라이트 라들러 자몽에서 영감을 받은 레드 자몽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그 전에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일단 향에 되게 민감하거든. 근데 이 필라이트 라들러 자몽 이 친구가 자몽 농축액이 실제로 들어있어가지고 딱 마시면 진짜 자몽즙 짜서 넣은 것 같네? 이런 맛이 딱 나. 그래서 그냥 진짜 맛있어. 되게 상큼 달콤한 향? 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몽향 넣었네 이 향이 아니라 좀 말도 안 되는 상큼 달콤한 향이 막 나. 되게 맛있어. 한정판이라서 되게 공들여서 만들었다는 느낌? 그래서 나도 요 레드 자몽 느낌에 맞게 공들인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 다 마셨는데. 짠, 마신다. 아이 메이크업은 디어온 선셋 앤 모먼트 섀도우 팔레트. 컬러가 엄청 많은데 여기서 사실 많이 사용해주지는 않을 거라서 일단 5번 컬러를 눈두덩이에다가 좀 연하게 깔아줄 거야. 레드 자몽 컬러를 다른 부위에다가 표현해줄 거라서 이렇게 음영 정도로만.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별게 없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막으로 제품 정보 띄워서 설명해줄게. 15번 컬러 사용해서 좁은 부위랑 뒤쪽에 음영 넣어줄게.
내가 진짜 우연히 필라이트 라들러 자몽 맛이랑 콜라보를 하게 됐잖아? 근데 내가 안 그래도 되게 오래전부터 자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 왜냐면 유튜버 소윤이 있잖아. 내 영상에 되게 자주 등장하고 나랑 정말 친한 친구인 유튜버 소윤이가 내가 구독자 명을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새 나보고 자꾸 자몽이들로 하라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주 중에 자몽에이슬이라는 소주가 있잖아. 자몽맛 과일 소주. 거기 뒤에 에이슬이 붙으니까 자몽에이슬 해서 자몽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구독자 애칭을 자몽이들로 하래. 근데 자몽이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귀엽고 하도 들으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좀 입에 익어버렸어. 원래 이름은 불러줄수록 입에 익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아이 큰일 났다 이러다 진짜 자몽이들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나도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조금 몇년 되기도 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덜 친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구독자 애칭을 정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그런 생각? 부끄럽네. 근데 내가 갑자기 딱 정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여러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고, 주변 지인들한테 좀 여러 명 물어봤는데 되게 다양한 의견이 나왔거든? 근데 킹 받는 것좀 많아. 들어볼래? 들어볼래? 9번 컬러. 지금 극한의 멀티 안된 상태가 됐다, 얘들아. 삼각존에도 칠해줄게, 일단. 일단, 예쁜 이름들로는 아침이가 있었어. 아침에 이슬이 이렇게 막 맺히잖아. 풀 같은데. 그래서 아침이 있어야 이슬도 생기니까. 너희가 나를 이슬이라고 불러주니까 아침에 이슬이 생기니까. 아침이들. 개인적으로 아침이들 너무 예쁜 것 같아. 아침이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지어준 걸로는 이제 내가 슬자가 들어가니까 구슬이들 어떻냐고 하더라고. 근데 구슬이들도 너무 귀여운 거야. 동글동글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 친구가 구슬이라고 귀여운 걸 지어주기도 했지만 이제 킹 받는 걸더 많이 지어줬어. 뭐, 슬개골 친구들. 킹 받네, 갑자기. 머슬 친구들. 나 헬스 유튜버냐고. 아무튼, 아씨. 아무튼, 남엘이라고 그렇게 막 지어주더라고. 너무 고맙게. 아무튼, 코랄색 라이너로 꼬리를 오늘 약간 새침하게 길게 올려서 빼줄게. 그리고 눈 앞머리를 이렇게 채워주면서 언더도 살짝 그려줘. 여기 앞쪽 점막을 붉게 칠해주는 거야. 점막하고 속눈썹 라인 쪽 중앙까지만. 이렇게 하면 눈이 약간 불그스름해지면서, 뭐라 하지? 약간 몽환적이면서 좀 도화살 느낌?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난 이런 느낌을 좋아해. 아무튼 구독자 애칭을 그래서 정하고 싶은데, 이거를 뭐 거창하게 막 하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 될까? 댓글로 의견을 만약에 내주면 이제 내가 말한 것들에다가 추가해서 커뮤니티로 투표를 한다던가 뭐 이런 방법을 해볼까? 아니면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댓글에 또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 눈 꼬리 쪽에다가 9번 컬러를 덧칠해서 살짝 더 그림자지게 해줄게. 앞쪽에는 15번으로 이런 식으로. 있잖아. 사실 이 메이크업을 한번 했었어. 해서 이렇게 찍어놨었는데 기억이 안 나. 아까 콧물 났다. 그래서 그냥 재밌어 지금. 9번 컬러로 언더 삼각존 칠하는 중. 그리고 리퀴드 라이너로 눈꼬리를 진짜 살짝 빼가지고 손톱 끝으로 뿅 이렇게 해서 번지게 해서 빼줬거든. 뿅. 앞쪽은 속눈썹 사이만 채우는 걸로. 앞트임도 살짝만. 스틸라 글리터 오랜만에 사봤는데 자몽자몽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이렇게 코랄 컬러의 골드펄 반짝반짝한 걸로다가 얘를 언더에 샥샥 발라줄게.
뭔가 이게 좀 필라이트 라들러 자몽하고 어울리는 느낌? 얘가 약간 탄산이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자몽 맛이고. 그래서 이게 자몽 색깔에다가 골드펄이 약간 탄산을 표현하는 느낌 같아가지고 나름대로 다 뜻이 있게 사온 거야. 나름 의미가 있는 메이크업이야. 내가 요즘에 마스카라 안 하는 메이크업에 빠져가지고 마스카라를 잘안 해. 그리고 오늘은 직경 작은 렌즈를 껴가지고 마스카라를 하면 더 작아 보일 거야, 렌즈가. 그래서 일단 메이크업 완성하고서 마스카라 할지 안 할지 정해줄게. 일단 눈썹을 그리고 애교살도 그리고. 요즘에는 홈술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더라. 혼술 말고 홈술. 코시국이라서 밖에서 뭐를 늦게까지 못 하다 보니까 집에서 마시는 거를 그렇게 부르나 봐. 나도 지금 홈술 중인 거네. 그러네. 코시국 되고서 성인 된 사람들은 그 밤늦게까지 놀다가 아침 돼가지고 이제 술집에서 나와서 해장국 먹고 집 가는 그 현타 오는 기분을 전혀 모르겠다. 그치? 별로 좋은 느낌 아니지만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겠다. 참, 아까 그 사진이랑 메이크업이 왜 다른지 생각났어. 눈꼬리를 내가 코랄라인으로 그린 게 아니라 소프트 브라운 컬러로 그렸었는데 그거를 내가 까먹었지 뭐야. 기분이 좋아졌어. 얘들아, 그리고 내가 또 엄청 예쁜 블러셔를 사왔다. 블러셔의 진심인 사람. 얘는 이름도 자몽젤리야. 내가 자몽자몽한 제품들을 막 찾다가 얘가 색깔이 너무 자몽 같을 것 같은 거야. 뭔 말이니? 색깔이 너무 자몽 색깔일 것 같은 거야. 응, 말 잘했지. 그래서 딱 발색해보고 이름을 봤는데 이름이 자몽젤리였어. 운명이야, 이거는. 오늘은 왜냐면 레드 자몽 메이크업이니까. 아무튼 얘를 오늘 렌즈를 좀 직경이 작은 걸 껴가지고 눈이 좀 싸납잖아. 그래서 얘를 좀 귀엽게 이렇게 눈 밑에 이어가지고 동그랗게 발라줄 거야. 이런 젤리 블러셔를 써주면 우리가 아까 크림으로 살려놨던 요 광이 그대로 살아있잖아. 이런 쫀쫀한 느낌을 살리면서 블러셔를 해줄 수가 있지. 내가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내가 눈썹까지 그리고 카메라가 과열돼가지고 마시고 살짝 누워서 쉬다 왔어. 그랬더니 약간 멍해. 헐, 자고 왔다고 말하는 순간 깨달았어. 조명을 끄고서는 깜빡하고 안 켰어. 아, 난 바보야. 빨갛게 자몽자몽하게 칠해준 다음에 립 조합을 내가 엄청 고민을 했어. 그냥 자몽 말고 이 레드 자몽 느낌이 나는 립을 찾으려고 막몇 가지 조합을 해보다가 드디어 찾았어. 일단은 맥 TNT 레이저 이런 촉촉한 립인데 자몽자몽한 레드 오렌지 색깔이야. 이거를 먼저 깔아줄게. 상큼하지 벌써 색깔이. 이 녀석을 이렇게 첫 번째로 깔아준 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자몽이 아니라 레드 자몽이잖아. 그래서 좀더 진한 롬앤 조이풀 컬러를 안쪽에다가 칠해줄 거야. 안쪽에다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시켜주고 마지막으로 자몽하면 이렇게 과즙이 탁 터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 촉촉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피부 표현도 좀 쫀쫀한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립 플럼퍼? 립 글로즈? 여기에 또 골드펄, 핑크펄도 들어있거든? 이거를 갖다가 마무리로다가 발라주는 거지. 아주 탱글하게다가 발라가지고 자몽 그 과육 같은 느낌을 표현하는 거야. 완전 자몽 아니니, 얘들아? 브로우 카라로 눈썹 색좀 연하게 만들어주고. 아, 그리고 그 진로 소주 보면은 두꺼비 캐릭터 있잖아. 엄청 귀엽게 생긴 거. 내 주변에 보니까 그거 굿즈만 모으는 애들도 있더라. 근데 이 필라이트 시리즈에 나오는 요 귀여운 코끼리 있잖아. 이름이 필리였나?
요 코끼리도 굿즈가 나올 예정이래. 나는 개인적으로 얘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딱 인상 깊었거든? 굿즈 모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이 캐릭터. 그렇대. 그리고 얘 진짜 한정판이야. 한번 성인 구독자들은 맛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2도밖에 안 돼. 나 안 취했어. 2도밖에 안 돼. 화장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렇게 보이는 거지. 2도야, 2도. 그래도 미성년자들은 안 된다, 알지? 나는 머리하고 의상하고 좀 메이크업에 어울리도록 바꿔서 와보도록 할게. 뭔가 머리를 잘못 만졌나 봐, 얘들아. 아, 이거 봐. 얘들아라고 부르니까 좀 정없다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랑 메이크업이 아주 살짝 달라졌는데 이게 언더에다가 갈색 마스카라만 칠해준 거야. 오늘은 자몽자몽한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이런 자몽색 옷 입고, 가을엔 레더 아니겠어? 레더 자켓 입어주는데 이게 되게 딱 붙는 니트 반팔 원피스야. 근데 내가 지금 요새 운동을 안 했더니 배가 좀 나왔어. 그래서 전신은 다음에 보여줄게. 지금 조금 배가 불러. 얘가 맛있어서 좀 많이 마셨더니 나는 이 정도 도수면 집에서 홀짝홀짝 혼술하면서 마시기 딱 좋은 것 같아. 오늘 너희랑 이렇게 편하게 한 잔은 아니고 두 잔째긴 한데 어쨌든 한 잔 곁들이면서 메이크업 하니까 나 너무 재미있었어. 다음에는 라이브도 한번 해볼까?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꼭 달아주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자. 안녕.